오늘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아하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이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15장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옮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선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누이 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고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해내어 수르광해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해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스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열두 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일흔 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두 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뒤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이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둬들인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매주 엿새 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두 배 곧 한 사람의 두 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래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둬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래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래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래야 백성이 이래 날에는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치시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씨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